2019년 사랑의 교회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 두 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사 자격을 결정하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 소초예배당의 운명을 결정할 도로조명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두 재판 모두 1심과 2심에서 교회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교회의 불리한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교회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또다시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오정현 목사의 학력 의혹과 사랑의 교회 소초예배당 건축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랑의 교회가 들고 나온 종교의 자유 탄압이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만큼 이력이 불분명한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 고등학교 이력부터 대학,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 박사 학위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의 교회 갈등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많은 교인은 오정현 목사가 부산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출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합니다. 오 목사가 직접 부산고 동문이라고 사칭한 음성이나 영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학적부와 성적표, 설교 등을 종합하면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미국 칼빈신학교 성적표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란에 1974년 부산 하이 졸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02년 총신대 편목 과정을 이수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학대학원 학적부에는 1977년 2월 25일 부산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설교에서 종종 고등학교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비슷한 집에 살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됐어요. 학력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오정현 목사는 2013년 11월 사랑의 교회 소식지 우리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오 목사가 처음 밝힌 그의 이력이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 오정현 목사는 1974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1974년 검정고시에 합격했기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했다면 7, 5학번이 되었어야 합니다. 소문대로 그는 경희대에 입학했을까요? 오 목사가 인터넷 목회라는 책을 낸 2001년 책을 소개하는 기사가 교계신문들에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2001년 기사에는 경희대 영문과 출신인 오정현 목사의 저서에는 인문학적 지성이 배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2001년 기사에도 역시 경희대 영문과와 총신대를 졸업한 오정현 목사의 저서는 인문학적 지성이 배어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숭실대 영문과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목사 저서의 저자 소개와 공식 홈페이지에는 숭실대 영문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일보 기사는 숭실대 영문과로 수정됐으나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야 언론사 실수로 넘어가더라도 이번에는 입학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칼빈 신학교 성적표와 총신대 학적부 기록이 각각 다릅니다. 2002년 총신대 학적부에는 입학 날짜 없이 1982년 2월 23일 숭실대 졸업으로 표기돼 있고 숭실대 영문 성적표에는 입학 시기가 197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숭실대학교는 2007년 홈페이지에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7천만 원을 본교 발전 기금팀에 전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 목사는 숭실대 77학번 혹은 78학번입니다. 학적부나 성적표에 기재된 입학 연도가 다른 것도 이상한데 오정현 목사 스스로도 대학 입학 연도를 다 다르게 말합니다. 오 목사는 저서 목회 트렌드 2000에서 대학 1학년 때인 7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 사역을 배웠다고 언급합니다. 제가 그 74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오트 카드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제가 매년마다 거의 뭐 30년 이상을 제가 이걸 하면서 76년도에 그때 제가 강생 시절 때 예수원에 제가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 선교단체에 나와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헷갈렸을까? 그러나 보통 대졸자들은 자신의 입학 연도를 학번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볼 때 오정현 목사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정희 목사는 숭실대학교 입학 전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를 1년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동대 이력은 오 목사와 관련한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간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던 황성현 PD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수차례 제기했던 관동대 입학 의혹에 대해 사랑의 교회 주현종 부목사는 3월 15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정현 목사는 관동대 입학 후 1978년 숭실대에 편입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숭실대 졸업 후인 1982년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그는 1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휴학기를 내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대원 두 곳을 다녔습니다. 먼저 공부한 곳은 바이올라 대학교의 탈북 신학교입니다. 1982년 입학해 1986년 MDB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했습니다. 이후 오정희 목사는 1986년 9월 칼빈 신학교 THM 과정에 입학해 1988년 졸업했습니다. 오정희 목사는 1986년 10월 PCA 한인선암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PCA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강도사 인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 목사는 칼빈 신학교 재학 중 신학교 소속 교단인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협력 교단인 PCA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RC는 2015년 오정현 목사에게 준 인허는 평신도 임시 설교권이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신도로서 설교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지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주는 강도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 목사는 1998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땄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박사학위 논문은 2013년 표절로 확인됐고 오 목사가 칼빈 신학교에서 쓴 신학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PCA 소속인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으로 소속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2002년 총신대에서 표목 과정을 밟았습니다. 오 목사는 입학 시험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시험 당일 총신대에 오지 않았고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당회장실에서 팩스로 원격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날 내가 시험 보고 느낀 건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나한테 와야 될 문제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 들어온 거예요. 이건 짜고 친 고스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수석 합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2002년 오정현 목사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그는 342일 중 293일을 해외에 체류했습니다.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다는 건데 학점은 대부분 A 이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오정현 목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과정을 밟았다고 아예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그는 만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정말 지성의 욕구를 원없이 푼 것 같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은 2015년 6월 오정현 목사의 각종 이력 의혹을 총망라해 법원에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랑의 교회 손을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개입할 만큼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오정현 목사의 학력이나 이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모두 뒤집고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일반 편입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에 다시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예장 합동 목사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8등에 불이 떨어진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 예장 합동 교단은 급작스럽게 단기 편목 과정을 특별 개설했습니다. 3년간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편목 과정 때문에 오 목사 한 명을 위해 교단 전체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결국 오 목사는 2월 25일부터 2주간 편목 과정을 수강했고 사랑의 교회는 노회에 오 목사 위임을 청원했습니다. 혹시나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 그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라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2013년 논문 표절이 드러났을 때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지점은 표절 자체가 아니라 오 목사의 반복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학적부마다 기록이 다르고 오정현 목사의 말도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하자 주현종 목사는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5년도에 뭐 서울대를 다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 했겠지만은 수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한두 마디 엉킬 수가 있잖아요. 본인 얘기보다는 기관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얘기. 함께 있던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숭실대 학적부 등을 검토해서 추후 정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종윤 목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편목 교육 중인 총신대에서 3월 5일 만난 오 목사는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은 다 밟았는데 또 교육을 받고 있으니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진짜 있잖아 피해자야.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생각.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지만 성령은 미래를 조명한다고 생각해. 건축비 3천억 원. 비판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정현 목사는 서초 예배당 건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화 예배당이 탄생했습니다. 대법원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 지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예배당을 허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초 예배당 건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허가받은 공공도로 조명이 입당 5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영적 공공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랑의 교회 서초 예배당이 철거 위기에 놓인 이유를 짚어봅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공도로 조명입니다. 교회는 건축 당시 건물 뒤편에 있는 참나리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도로 조명은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 대형 상업시설의 지하 통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집회 공간을 위해 조명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애초부터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조명은 무리수였습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관은 하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며 도로 조명 반대 의사를 표했고 KT와 서울도시가스도 통신선과 가스관이 매장돼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없었는데 허가가 나자 교회가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계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10년 6월 서초예배당 기공식에서 당시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던 이혜훈 의원은 건축 인허가를 위해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2011년 특혜 논란을 다룬 MBC PD 수첩과 인터뷰에서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고 전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고 말해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초구민 294명은 서초구청의 도로 조명 허가가 부당하다고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교회 시설은 공공용 시설이 아닌데도 도로 조명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주민감사 수용을 거부했고 주민소송단은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때 멈추고 설계를 변경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는 건축하지 말자는 뜻하고 똑같아요. 지금.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가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고. 그리고 1,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교인들이 등록된 사람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종자인의 사적인 것으로 사용한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공공재의 것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출사표를 던졌고 뭘 쳤다고요? 배수진을 친 거죠. 건축을 강행한 사랑의 교회와 주민소송단과의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바람대로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은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단의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180도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며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공공성 없이 사실상 임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도로 조명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 1심과 2심 모두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라 땅은 배타적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랑의 교회 대형 예배당을 지으려는 의지가 건축에 투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나오지 않더라도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조명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공도로는 빌려 쓰는 것이고 영구 조명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청과 교회가 약정한 조명 기한은 201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는 조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해 재판에서 연달아 진 상태라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판 결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미리 얘기해버리면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점용 신청을 다시 하려면 심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죠. 네. 만료 기간에 가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이 취소될 경우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는 현재 참나래 길 지하를 본당 강대상 부분과 방제실, 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조명 부분을 다시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핵심 당회원은 2월 말 뉴스앤조이에 현재로서는 예배당 복구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랑의 교회는 2019년 6월 헌당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인특세는 헌당 준비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가을은 헌당 감사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네. 이번 6월 헌당식 할 때 100개 유럽교회 개척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당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랑의 교회 주현종 부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법원 판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초구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겼다 이거예요. 재량권은 그야말로 재량권이에요. 네. 법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서초구청이 다시 제허가를 내줄 거라고 보세요? 제허가를 안 내줄 수 없겠죠.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은 무효라고 판결하자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보수 교계는 종교의 자유 침해 프레임을 펼쳤습니다. 세속 법원이 성직자의 자격을 따지는 것은 공산당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강력 반발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반동성애 진영과 손잡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라는 단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패소한 이후 등장했습니다. 다소 조심스럽던 5조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이후 급변했습니다. 공산당, 일제탄압, 독선, 종교기본권의 파괴자,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과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성명을 내놓자 보수 교계 단체들도 지원 사격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3월 7일 포럼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종교단체 분쟁과 관련하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와 한국종교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1월 28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탄압 프레임에 이론적 토대를 깔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서 교수는 올해 1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수호 기도회와 3월 열린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 가이사의 법정이 교회 가장 중요한 지위 있는 목사들의 자격을 지금 마음대로 재단하는 시대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너무 화스럽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대법원 앞에 하나님의 권력을 상징하는 교회가 당당하게 서 있는 거 참 은혜다. 서원재 교수는 법은 재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교리 문제나 종교의식, 권징재판과 같이 교회 고유 영역에는 간섭할 수 없고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원재 교수의 말처럼 목회자, 교인 지위의 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 중 상당수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뉴스앤조이가 이와 관련된 40여 건의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80%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습니다. 종교단체 문제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2006년과 2014년 대법원 판례가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목사나 교인 지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기독교 대한 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과 백석교단 통합 무효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일반 민간단체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도 절차상 문제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됨됨이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는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목사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랑의 교회 사건 역시 목사 자격을 법원이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건처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내부의 목사의 어떤 자격을 정한다든지 청빙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문제인 게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판단하게 된 그런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절차의 하자가 커서 이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 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결국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동안에 있어왔던 종교에 관련되는 판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건은 국가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서울대 A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에 관한 다툼은 일반적 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어겼다든지 문제들 행위를 했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자율성,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은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사실에 관한 다툼, 일반적인 재판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정식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당연히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정어람 양희송 대표는 이번 사랑의 교회 사건이 교단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목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단 교파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 그게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다 법정이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교계 개혁단체들이나 언론이 지적했던 것은 사랑의 교회가 마땅히 지켰어야 될 절차 혹은 과정을 누락하거나 건너뛰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었고 또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갖춰가는 모양을 좀 보였다 하는 것은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자 성어로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사람을 위해서 제도나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 교단이나 또 신학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특별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죠. 종교 자유를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고 탄압을 받는다는 어떤 전선을 만들고 그동안에 누려왔던 기득권적인 지위 이럴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강하게 인식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아닐까. 종교적인 어떤 비리와 이런 부패 문제는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된다. 그냥 종교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마틴 루터가 교회 안의 사안에 대해서는 세속법정이 관여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요구들을 해왔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하거든요. 사회 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규정한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은 루터 이래로 500년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원칙들인데 뭐 종교의 자유가 이것으로 다 침해된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시작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짚어봐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랑의 교회.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온 결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개입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계 내에서 자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말한다면 한국교회는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건을 통해 더 큰 건물,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해온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욕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